자, 우리 시청자님들 꿀피집 올라가는 길입니다.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한 게 좋은데,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할아버지 잘 계시는지 한번 올라가서 땔감도 좀 해드리고 이러고 내려올게요. 늘 이렇게 힘들지만 터덜거리고 올라가는 게,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집에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그림. 그 어떤 분들은 태극기는 뭐 때문에 달고 댕기느냐, 뭐 간혹 그런 댓글이 있는데, 뭐 때문에 달고 다닌다기보다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달고 댕기는 겁니다.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. 야, 얼마 전에 제가 그 난닝구 형님하고 와가지고 애초 작업을 이렇게 깨끗하게 풀베기를 해놔가지고 한결 꿀피집 가는 길이, 아, 요 근래에 누가 안 왔네. 아, 살살 단풍이, 어휴, 물 들어가는 한 길을 일로 가고 있는데, 갈 때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. 아주. 아이고. 기본 짐이 한 10여 킬로가 되기 때문에, 더군다나 어제는 또 여기 아주 풀을 싹 그냥 잘라내고 이랬더니 한결 댕기기가 좋아졌는데,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. 아이고, 아이고, 맑은 물이 졸졸졸졸졸. 자, 우리 할아버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? 언제 봐도 아주 물이 좋네.
물 맑은 거 봐봐. 완전 명경지수로세. 명경지수야. 아이고.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데 살으셔가지고 이렇게 더 건강하신 것 같은데.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무겁고. 와, 오늘은 짐을 최대한 줄였는데도 역시 기본 그 짐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아이고. 항상 지나댕기지만 아치더라도 할아버지가 요것도 수십 년 된 뽕나무인데 결국 작년 그 겨울 엄청난 눈보라에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어요. 아이고 부지런히 오늘 뭐 뗄감도 해드리고 하려면. 와, 물이 또 이렇게 멋있는 거는 요 근래에 또 처음 보네. 아, 또랑 건널 때 조심해야 돼. 그냥 아이쿠 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. 아,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네. 요게 그 옛날 사약의 원료인 그 투구꽃이라는 겁니다. 투구꽃. 요렇게 보시면 투구처럼 투구 썩어 있는 것처럼 생겼죠. 이렇게 요게 군인들이 쓰고 있던 옛날 투구. 아, 뿌리는 맹독성.
김대감에게 사약을 내려라 할 때 그 사약. 자, 저도 발구리에 얼 연재까지 힘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좀 돌아댕겨가지고. 아이고. 옛날에 제너머 감나무골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집도 이 동네도 그런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